안녕하세요. 저 성우 서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성우니까 목소리 아름답죠? 예.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이래 하시더라고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남녀 탕구 생활은 제가 성우 생활하고 한 25년 지났을 무렵에 만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했던 프로가 있어요. 또 전부터 태어난 후여도 아마 여러분이 꼬맹이일 때 했을 것 같은데 94년부터 2003년까지 했던 한 10년 정도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엑스파일이라고. 예, 화성인 엑스파일로 많이 아시더라고요. 요즘 이 젊은 학생들은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멀더고 여자 주인공이 스컬리예요. 제가 스컬리 역했거든요. 10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대사가 그 외계인 얘기잖아요. 그 드라마가.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 멀더가 뭐 외계인이 출몰했다. 그러면 스컬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럼 스컬리가 막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항상 매 회마다 했던 대사가 멀더 어디예요? 이 대사예요. 그리고 외계인 만나고 와서 뭐막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컬리가 듣고 있다가 또 한마디 해요. 멀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대사 들어보셨어요? 내가 왜 패배를 인정해야 하죠? 멀더가 인정 안 하면 나도 인정 못해요. 네. 그렇게 제가 성우 생활을 한지 35년이 되었어요. 예. 나이가 가늠이 되죠. 좀 전에 그 취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취업을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목소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우니까. 제 목소리 좋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너무나 평범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 성우 동기가 18분이었는데, 그 18분 중에서 제 목소리가 가장 개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 예전에 그막그 남자 성우들 그 목욕탕 소리라고 하죠. 막 저절로 울려서 나오는 소리. 그 일부러 만드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뭐, 은쟁반에 옷구슬을 굴러가는 소리,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 또, 아주 중저음에 멋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지금도 평범하게 들리세요? 좋게 들리세요? 비결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정말 평범한 목소리예요. 그런데 왜 멋있게 들릴까?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 발음이 정확해요. 그죠? 한국말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론 성우니까. 예. 우리나라 말에 모음이 있잖아요. 아, 에, 이, 오, 우. 이거 발음만 정확하게 해주면 한국말 발음 정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특히 이렇게 젊은 분들, 대학생들 보면 말할 때 입을 잘안 움직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야, 너밥 먹었냐? 어디 가냐? 과제 했냐? 입이 안 움직여 여겨져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하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밥 먹었니? 먹었니? 하면 입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얼굴 중에서 움직일 수, 이목구비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귀를 뭐 이렇게 움직이는 분도 가끔 있어요. 또 눈은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죠. 깜빡깜빡도 하고. 코는 뭐 좋으면 벌렁벌렁하기도 해요.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예, 좋은 여자친구 만난 막 코가 벌렁거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어느 부분이죠?
입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때 입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목소리가 성대가 여기 목에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에 이오우 이 발음만 정말 정확하게 해주면은 한국말 정확하게 하거든요. 발음 하나만 제대로 해도 목소리가 달라 보여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서혜정이고요. 오늘 여러분 이 명지대학교에 와서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좋게 들려요? 멋있게 들려요? 후지죠. 요즘 말로 왜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뭐 요즘 그런 표현들 하더라고요. 발음만 정확하게 해도 사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평범한 목소리로 성우가 됐어요. 그리고 또이 평범한 목소리로 제가 연마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발음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발음 하나만 정확하면 정말 목소리가 달라 보여요. 그리고 발성이라는 거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저절로 발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좋은 발성을 가지려면 저음으로 얘기하세요. 고음보다는 저음. 저도 굉장히 하이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그 애니메이션을 접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일러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세일러 마스 역할을 했거든요. 세일러문 어디 가?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소리 지르는 되게 하이톤이었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 자꾸만 저음 훈련을 해서 이렇게 중저음에 근사한 목소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이런 목소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흐지부지한 목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목소리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왜 저도 오늘 이렇게 왔더니 메이크업 예쁘게 해주셨거든요. 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제가 생얼로 왔거든요. 나이도 있고 이제 밖에 생얼로 다니면 좀 비호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메이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게 뭐냐면 발음이에요. 발음 하나 정확히 하면 메이크업 한개 되는 거고 발음 흐지부지하면 생얼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 나이 때는 생얼도 멋있어요. 생얼도 이쁘고 정말 이 청춘이라는 거는 뭐 그냥 드러내도 아름답고 멋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스펙 하는데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똑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학교에서 면접을 하지만 수시 면접하는데 아, 이거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두 명이 들어와요. 세 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을 선발을 해야 되거든요. 스펙 똑같아요. 성적도 다 좋고. 이 중에서 한 명을 누굴 뽑지? 면접이 시작되죠. 한마디 하는데 이 아이가 정확한 발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또박또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스펙인데, 아, 네, 저는 어느 학교 나왔고요. 예,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은 열심히 일해서 저를 성장시키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네, 제가 부족하지만 회사에 들어와서 저 자신도 성장하고 싶고, 그리고 회사도 성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죠. 그 목소리가 좋다는 거는 목소리 자체의 그 소리 컬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발음도 포함되어 있고 표현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다면 평소에 목소리 트레이닝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다 자기 전에, 내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하루에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딱 10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것도 길면 5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냥 A4 용지 한장채안 되는 분량, 3분의 2 정도 분량도 돼요. 뭐반 페이지 정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분량을 스마트폰에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모니터를 해야 돼요. 그럼 첫날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녹음을 해서 모니터를 딱 하려고 틀잖아요. 그러면 으악 하면서 내가 내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바닥에 팍 던지고 발로 막 밟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내가 내 목소리를 못 들어요. 막 이상해요. 막 이렇게 뒤틀리고 막 소름도 돋을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발성도 잘 안 된 데다가 녹음을 하니까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자기의 소리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2주 정도 지나잖아요. 그래서 2주 정도 되었을 때 녹음을 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그냥 들을만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첫날 녹음한 거랑 한 달째 되는 날 녹음한 거 두 개만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머, 내 목소리가 좋아져 있는 걸 확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한 6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럼 6개월 후에 제일 첫날 녹음한 거랑 제일 마지막 날 녹음한 거 딱 들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 나 서혜정보다 낫다. 어머, 나 성우해도 되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싸라비아라는 주제가 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마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꿈은 원래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질까?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우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는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한번 나를 던져봤어요. 시험에 응시할 때 한번 던져봤더니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면접까지 통과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믿음이 부족한 거거든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비록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두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제가 성우로서의 여러분께 드린 팁, 한번 오늘부터 테스트를 해보세요. 한 달 정도만 해보세요. 한 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5분을 하게 되지 않아요. 절대. 50분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점점 재미있어져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내가 평소에 그것이 내가 전공하는 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소리를 내어서 낭독을 하면 120% 인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묵독하는 거 눈으로만 받아들였을 때 100을 인지한다면 소리를 내어서 낭독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120% 인지가 된다는 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왜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로써 표현을 할 때 똑같은 내용이어도 인지가 더 좋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뇌 중에서 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모든 기능을 하는 뇌를 지배하는 뇌가 있대요. 그 뇌가 말을 지시하는 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신이 없고 안 될 것 같아. 나 안 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눈 깜빡거리는 거, 걸어가는 거, 밥 먹는 거 다 안 대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런데 내가 좀 자신이 없고 그렇지만 나 할 수 있어. 오케이. 나 돼. 난 한다. 이렇게 말로 선포를 하면은 그 순간부터 밥 먹는 거, 맛을 느끼는 거, 운동하는 거, 걸어가는 거, 뭐 샤워하는 거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된다로 기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제 꿈이
디자이너인데요. 제가 이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 선포를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막 게을러서 하루 이틀 미루잖아요. 나 운동 끊었어 하고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요.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가서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끊으면 내가 거짓말자이가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 올해 받을 거야. 나 올해 입원할게. 올해 받아 하고 선포를 해보세요. 그러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A가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뭐 제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래요. 늘 이렇게 특히나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날에는 아침에 새벽에 꼭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은혜를 주셔서 그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꼭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미약하나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그렇게 기도도 하고 왔지만 오늘 밤에 가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알 수 없고 저기 뒤에 앉은 분들은 얼굴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공간에 저와 함께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자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거예요. 꼭 오늘 이곳에서 저와 함께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꿈이 꼭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거예요. 오늘 고맙습니다.